돌리세요. 싱크.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지? 인터뷰. 네. 혹시 M넷 뭐 하고 싶은 거 어? 온 스텔 아니에요? 아, M넷입니다. 이상하다. 자, 질문 하나 할게요. 네. 자, 오프닝을 맡았는데 엄청 멋있어요. 네. 기분이 어떠신지? 일단 마마 시상식 자체가 항상 오프닝에 굉장히 큰 공을 들이시잖아요. 그래서 무척 그 무대가 제 무대가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약간 부담되는 것 같아요. 안 무서웠어요, 와이어? 재밌던데요? 더 빨리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재밌었어요. 뭐 장난 아니에요, 규모가 지금. 근데 매번 이 장소에서 계속 해가지고 뭔가 친근해요. 저희 소녀시대 단독 콘서트도 여기서 한 적이 있어서. 저기 사진 걸려 있더라고요. 그쵸. 서 있어요 지금? 됐니? 없음. 뭐? 지금 무대 컨셉. 무대 컨셉. 무대 컨셉. 에? 무대 컨셉. 무대 컨셉. 뭐죠? 아, 무대 컨셉은 일단 쓸 수 있는 무대 장치 다 동원해서 쓰는 걸로 모든 힘을 다 주는 컨셉인 걸로 대신 아이와 잘 어울리게. 그래도 오프닝을 맡으니까 진짜 있어 보여. 웅장하고. 네. 그 백 보컬들이 이번에 좀 그래서 그 음원에다가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좀 오케스트라 같이 포함을 했고 그리고 막 그 뒤에 백 보컬들도 많이 올려서 볼륨을 좀 많이 올려서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보았어요.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. 네. 혼자 오셨는데 선생님들. 아, 멤버들이 없는데 되게 외롭나요 어떻게? 그러게요. 제가 여기 혼자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제 내일 또 멤버들이 도착을 하니까 나머지 T서가 도착을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빨리 멤버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어색해 미칠 것 같아요.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기. 네. 네. 여기요. 2015년 마마 시상식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마마에서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엑소 매니저님